연로 방송. 박수천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엊그제 그 제4회 한국 베트남 함께 미래로 국제 포럼 성황리 어떻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행사를 하면은 주최 측에서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상당히 그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되니까는 그 전국에서 전우님들이야 또 저를 아는 분들이 꾸역꾸역 입장하시는 걸 보고 아 오늘 대성황이 잘 됐구나 그때 그 안도의 숨이 나더라고요. 뭐 저 부산수도 올라오고 막 그랬던데. 근데 그 원래 그 포럼이라는 게 그 사람이 별로 없는 건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던데. 저는 그 저도 좀 은근히 걱정이 되었었는데 성공적으로 마쳐서 다행입니다. 난 뒤에 국제 포럼이 끝나시고 난 뒤에 3시에 또 뭐 회장 출마하셨는데 임시회장을 만나기로 한 상견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식사가 끝나고 그 제가 미리 그 임시회장 만나는 그 면담하는 그 절차를 회장 예비 후보자들한테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10인 10색으로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단일안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요렇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게 낫지 각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해보면 첫 인상이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그 인상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한 30분 전에 모여서 의견을 조율해서 단일안을 가지고 만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그게 좋겠다 그래서 그 중앙에 옆에서 그 차집에서 모여서 그 일단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그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셨는데? 근데 그 의견이라는 건 저는 다른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지금 조율할 게 두 가지다 이랬어요.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차기 선거는 금년 안에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 누차 말씀드렸듯이 참전 명예 수당을 현실화 시키려면은 이번 예산 국회 때 반영하려면은 차기 회장이 나와서 그 문제를 조율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말도 많은데 전국적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이 대의원 현직 대의원을 가지고 선거를 할 거냐 아니면 대의원을 임시 대의원을 선출해서 할 거냐 이 부분을 그 논의를 해대 그냥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재판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재판부가 지금 해다 그러면 괜찮고 뭐 교체해야 된다면 교체한 그 안을 가지고 치러야 뒤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했더니 다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좋다 그런 말씀을 해서 3시에 가서 그 처음으로 그 박동주 임시 회장을 그 면담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받고 다만 그분 말씀이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재판부가 재판 그 판결 기록이 아니면은 문서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 구두로 그 내리래도 그날 가서 시간이 되면은 일정을 잡아가서 재판부에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적에 구두로 얘기하면은 그 구두로 얘기한 거를 내가 뭐 여러분한테 거짓말 A 아닌데 B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겠다 이 말이야. 내 양심을 걸고 그래 와서 그렇게 그 유권 해석 내린 대로 실시를 하겠노라 요 얘기까지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 대의원 선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뭐 변호사를 12명씩이나 보냈는데 뭐 거의 파견 재판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법원 판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부적인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시 회장. 임시 지부장. 그 12명이잖아요. 바꿔 마시면.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들이 12명인 시기나 됐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집약이 돼가지고 예, 예. 이게 적법이다 불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재판부에는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나중에 물어보는 건 예. 물어보는 거는 뭐 좋은데 예. 하여튼 뭐 임시 이사에서라도 이 절차를 거쳐서 그 뭐 결정을 그 했다면은 그거는 뭐 적법하다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예. 저는 임시회장이 오시자마자 뭐 나경원 뭐 원내 총무 만나가지고 뭐 우리 뭐 저 참전 명예수당을 3만 원 올릴 것이냐, 10만 원 올릴 것이냐, 이거를, 뭐, 상의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건 빨리 우리 회장, 금년 내로 그 차기 회장을 뽑아가지고, 차기 회장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네, 예. 게시판 뉴스에서 그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고, 네, 예. 좀 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의의가 없던데,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걸 주선하는 분들이, 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네, 우리 전우들이 해야죠. 아니, 전우들도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여당, 야당,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야당부터. 저는 절대 다수는 여당이 가지고 있는데. 월남 참전자 임시회장이 야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다? 아하. 이거는 그 네. 의전상으로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예. 그 안에서 정보가 다 나가는데. 예, 예. 아니, 저 사람이 자기 뜻을 관철하려면 당연히 여당부터 화이지. 예, 예. 이게, 그걸 보고. 예, 예. 우선 그 중앙의 집행진들이. 예. 그 주선하는 분들이. 예, 예. 의전에 대한 그 큰 예. 실수를 했다. 예, 예. 첫째는 그런 지적하고 싶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예. 지금 임시회장 아닙니까? 예, 예. 임시회장이 그 저 참전명예수당을 더 달라 덜 달라 이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촌각을 다투는데 그 주임무를 망각하고 예. 뭐 보조업무를 자꾸 주로 앞서서 그 예. 자체가 예. 아무리 그 저 집행진에서 그 직원들이 그 권해더라도 예.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예. 주대를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 예. 해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좀 그 모양새가 이상하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뭐, 그것 때문에 그 게시판에 좀 올렸더니 막 그 항의 받고 제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아, 예. 예, 그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 게시판에다가 실언서 좀 올렸습니다. 근데 뭐 예의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월참 게시판에 보니까 뭐 사무총장을 뭐 또 뭐 임명을 했는데 뭐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뭐 임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들렸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3시에 그날 그 저 11일 날 오후 3시에 들어가니까는 예, 예. 중앙의 그 사무국 분위기가 아주 좀 살벌한 걸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 오전에 예. 임시 이사들하고 그 상견례를 첫 했는데 예, 예. 거기서 임시 저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임시회장이. 그, 뭐, 이사회에다 걸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명을 했으면 이사회 회부로 하든지.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제 예. 상식으로는. 예, 예. 사무총장은. 예. 우리 정관 19조에 의하면은. 예, 예. 회장이 임명하되. 예. 이사회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날 임명장까지 아직 줘버렸다고 그랬더라고요. 아, 이사회 승인을 받았겠죠, 뭐. 아, 받지, 아니, 그날 이사회가 안 왔는데 어떻게. 이사회를 안 했습니까? 이사회. 아, 이사회는 일주일 지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날이 그 이사회 한 날이 아니라. 임시 미팅하는. 임시이사 여섯 분. 예, 예. 여섯 분. 상견례 하는 날. 여섯 분하고 상견례 하는 거거든요.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예. 임명을 해버렸다? 거기서 그래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변호사 하신 분이 그렇게 막 적법 절차를 안 밟고 막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예. 그게 참 저도 깜짝 놀랐고. 예, 예. 또 두 번째는 예. 그날 3시에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다른 분들이 예. 그 회장 예비 예. 후보자가 그 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정관에 예.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리고 회의 적법 절차를 안 밟으면 절차를 고치지 않고 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예.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그거 어떻게 책임진다고? 역정을 내가면서 막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네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는지는 모르지만은 첫째는 그게 잘못된 거고. 예, 예. 그 두 번째는 그 예. 문제도 예. 그 지금 우리가 우리 월참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집단이라면 혹 서로 전도끼리니까 조금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건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지금 예. 법정해가지고 지금 예. 2년 반 3년째 이건 되는 거 되잖아요. 예, 예. 이 문제가 있는데 예.
거기에 그 사무총장 임명 받은 특정인이 네, 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네. 게시판에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요. 네, 예. 뭐 카톡에도 난리 났던데. 회장을 출마하겠다고 예. 나온 특정인을 하고 그 같이 돌아다니면서 네, 예.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을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뭐 원고 측의 사무장이라며요. 아니 원고 측에 예, 예. 그러면은 아무리 예. 원고 측이라도 예, 예. 이제 재판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공정하게 중요하죠 이제. 선거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회장 출마 예상자 중에 한 사람의 그 핵심 참모가 네, 예. 사무총장으로 들어갔다. 네. 예. 그러면 그건 일단 그쪽이 제일 유리하죠. 오비일합격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예. 누가 보더라도 그건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럼 주도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예.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 추천한 본인들이나 예, 예. 또 그거를 임명한 임시회장이나 예, 예. 이번 그 임명 절차는 대단히 그 잘못됐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임시회장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는 예, 예.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를지 모르지만은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임시회장이 임명한 사무총장은 네, 예. 그건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건 그렇게 모두 법원 상식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렇게 불공정하게 일방적으로 그 집행하면 또 다른 또 소송이 제기가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긴 그런 문제를 일단 처음 시작부터 안고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예. 예, 그러면 임시회장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다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겁니까? 간단히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예. 양자택일이다 이거. 예, 예. 어떻게? 적법 절차에 거치지 않은 이 사무총장 임명은 네, 예. 취소를 하던가. 예, 예. 아니면 그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임시회장이 물러나던가. 예, 예. 둘 중 하나죠. 아, 내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그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야기시키고 불공정하게 그 시작하면은 이 누가 그 공정한 심판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예, 그 심판관을 오셨을 때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사무총장이 그러면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그 한 달 남짓했잖아요. 네, 예. 한 달 남짓인데 사무총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필요 없느냐? 예. 지금 그동안에 상근 중앙의 상근 직원들이 네, 예. 실질적으로 2년 반 동안 그 의례적인 통상적인 업무만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얼마 전부터 이 선거에 대해가 있을 거를 대비해가지고 각 그 국에서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그 사람들 가지고 해도 이건 네. 충분합니다. 먹고 놀기만 한 건 아니네요, 그럼. 아, 그렇죠. 그 사람들 네. 일할 기회를 줘야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구했으면 그 사람들 필요한데 조직국은 조직국장. 그렇죠. 아, 총무부 총무국장. 예, 예.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면 되지. 예, 예. 굳이 무슨 말썽 많은 사무총장을 지금 임명해가지고 아주 지금 아주 첨예한 이런 그 상태에서 네. 그걸 굳이 그렇게 임명해서 같이 갈 이유가 없지 않냐? 이제 불과 한두달 남았는데 한두달 사이 이제 뭐 금년 말 안에 끝난다면 한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 사무총장 뭐그 임명해가지고 또 사무총장 문제 때문에 또한두달 가버린다면 언제 일하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는. 제가 봐도 신속하게 취소를 하거나 예. 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뭐 회장님께서 그 사무국 직원들한테 예. 뭐 사무총장 할 일을 맡겨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예. 걱정되는 게 예. 그 사람들 다 정진호 측에서 임명한 사람들인데 정진호가 또 이번에 나온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 뭐 정진호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그 아주 그 첨예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해봤었고 예, 왜냐하면은 예, 예. 중앙에 계시는 그 직원들이 예, 예. 다 이제 성인이고 그분들도 상당 부분 다 이제 그 우리 예. 참전 전우분들 있고 예, 세상 돌아간 거 다 알 거예요. 전우 아닌 분도 있는데 예, 예. 그 사람들이 뭐 터무니없이 정진우 회장으로 인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만은. 예, 예.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이걸 보면서 예, 예. 아 이건 내가 있는 동안에 예, 예. 그 성심성의껏 양심적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 예, 예. 되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사람들만큼 더 잘 아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회장님이 된다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뭐, 그 사람들, 물론 뭐, 한두 사람 또, 뭐, 극렬한 사람들은 또 뭐, 마음에 안 들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정진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예, 뭐 누구 사람이 누구 편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예, 예.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 포용을 해야지. 뭐 전에 정진호 지금 말 들어보니까 뭐 퇴직금을 막 뭐 봉급을 안 받고 뭐 별 소리 다 들리던데, 그런 그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뭐 정진호 측에서 뭐 또 무슨 또 이번에 출마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뭐 그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그 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예예. 예. 사실이지 아닌지 제가 본인한테 확인은 안 했지만은 예, 예. 정진호 회장이 주장하는 예. 게 뭐냐? 네.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하. 나는 그 형사 지금 그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아하. 그 확정 판결되기까지 나는 무죄니까는 아하. 자격이 있다. 아하.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건 큰 좀 오판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예. 어느 공직자가, 예.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 무슨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예. 구속이 됐다던가, 예. 뭐 기소가 됐다던가, 예. 예. 그랬을 때는, 예. 그게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판례를 해서, 예. 그, 다시 그 무죄로 되면 그 공무원직에 있고 예. 또 아니면 나가던가 이렇게 예. 되는데 예. 그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하고 틀립니다. 왜? 예. 여기는 기존에 가던 게 아니라 예. 새로 선거를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 대한민국 역사상 선거 역사상 예. 형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돼 가지고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사람이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선거를 하겠다? 예. 예를 들어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가면은 재판이 1월 중으로 선고가 되거든요. 아하. 그럼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예. 천만 다행이지만은 예, 예. 유죄가 돼가지고 그 구속이 돼서 예. 그 실형을 살게 됐다. 예. 그러면은 또 선거해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직무 정지가 들어갈 거고. 예. 그럼 먼저 하고 똑같이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또 선거예요. 그럼 2, 3년이 또 가는 거예요. 2, 3년이 만약 가면 우리 조직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양심도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얼굴 철판을 깔아도 그렇게 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전우나 예. 예, 예. 지회장이나 대의원 예, 예. 이런 그 원로의원 예, 예. 이분들이 예. 이 지금 정신 배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 나이가 70이 다 네. 넘은 사람들이 뭐 그거 판단 못 하겠습니까? 많은 네. 참 그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의뢰가 되기도 하지만은, 뭐, 그, 설마 나오게 하겠습니까? 글쎄,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그렇게 깔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될 리가 없죠. 그런 사람 찍어준다는, 그 또라이 아니면 지정신 가진 사람 그 찍어주겠습니까? 전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는데요. 자, 그, 두 번째, 그, 아까 하시던 임시회장하고 이야기 하시던, 뭐, 예. 좀 약간 말이 안 들으셔야 했는데, 예. 그 대의원들 뽑는 거, 네. 그 뭐 법원에 그 승인을 가서 내부 임시 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뭐 법원의 그 유권 해석을 받겠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임시회장이 말씀이 이랬거든요. 예예. 예. 여러분들이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예예. 예. 그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네. 그 재판부가 시간이 된다면 약속해서 예예. 예. 그 재판장하고 가서 이 임시 대의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는데 예, 예, 예. 자기 상식으로는 변호사가 겪어온 상식으로는 예, 예.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판결문 쓰듯이 문서로는 안 해준다. 예, 예. 구두로 할 거다. 예, 예. 그런 거 얘기를 해줄 거다 통상적으로. 예, 예. 그러면 그거를 내가 와서 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해도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는 네, 네. 안 할 테니까는 네, 네. 여러분들이 내 양심과 인격을 믿고 네, 네. 나는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이걸 실행을 할 테니까는 네, 네. 나를 믿어라. 아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유권 해석을 가지고 뭐 어떤 네. 뭐 기든 아니든 그렇죠.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가 일도 매일 와 있는데 이사회가 결정하고 네. 그 이사회가 이렇게 결정을 네. 했는데 네. 그 재판부에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그거를 그 점검을 받는 거죠. 아하. 결국에 유권 해석을 네. 확인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
임시회장이 와서 네, 예. 그 부분을 그 해서 차기 예. 선거를 위한 준비를 예. 하겠다. 예. 그럼 만약에 예, 예. 임시 대의원을 만약에 임시 대의원을 선정한다면은 예, 예. 그 절차도 예. 그 오래 걸리지 걸림 없습니다. 예, 예. 뭐 집권해야 한 10일이면 그 안에 다 끝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충분히 금년 안에 그 예. 선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임시 이사회를 빨리 해가지고 예. 임시 총회를 빨리 디데이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언제 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주 이번 주에 예, 예. 통보를 해서 예. 내주 중으로 임시 저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네, 예. 임시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그 네. 차기 회장 선거를 예. 결정을 하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네, 예. 이 준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그 임시 이사회에서 빨리 그 이제 선거관리 규정 이런 걸 빨리 고쳐가지고 네. 총회 이거 고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도 뭐 임시를 받으면 받고 이사회에서 끝나는 끝나고 절차를 빨리 밟아 나가야지. 벌써 11월 달이 다 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예. 11월 끝나는데 예. 언제까지 또 금년 넘어갈까? 내년 뭐 금년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으면은 예. 충분히 저 금년 안에 할 수 있다. 예. 그것도 12월 20일 전에 할 수 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저 법원의 유권 해석도 디디 잡아놓고 집 디데이 잡아놓고 이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임시 법원에 유권해서 받고 나서 무슨 디데이 잡는다 이러면 또 늦어지잖아요. 예, 예. 이게 빨리 진행 무슨 임시총회 날짜부터 잡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요새는 임시회장이 우리 네. 만났을 적에 네. 당장 내일 내가 그 네. 규정이 일정이 되면은 재판부에 네. 가서 만나서 그걸 물어보겠다 이렇게 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이번 주 중에 나오는 겁니까? 어, 그렇죠. 이번 주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어, 나오죠. 예, 뭐 저기 임시총회 날짜는 언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2월 20일 전에는 네. 그 할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다행, 금년 안에만 되면 그 다행인데, 네. 난 해 넘어갈까 제일 걱정입니다. 아, 예. 아,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무슨 뭐, 또 나경원 뭐, 이렇게 의원이나 만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날 셀까봐 제가 좀 신경질을 냈는데, 네. 예, 그런 일 없이 주 임무에 좀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잘 될 네.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전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 아주 그 예민한 시간이 있죠.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 오늘도 그 지방에서 전화가 예. 또 오더라고요. 아, 아침에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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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특정 후보가 네, 예. 그 여기 방문을 했는데 아하. 지회장 대의원을 마달라 이래가지고 아하. 거기서 한다고 그래 뭐 그런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아, 사전 선거운동을 시작했네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 저번에 제가 말씀했다시 예, 예. 이게 지금 첨예한 상태에서 이런 거 자꾸만 그 저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뭐를 네. 그걸 하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되고 어, 성질들이 급해요. 거기 선거 어, 캠프에 있는 분들도 예, 예. 그거를 정당성 있게 해야지 예, 예. 뭐. 아니 뭐하러 지금 저 대의원 지회장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 저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예, 예. 중앙회에서 예. 조직국에서 예. 그 부분을 빨리 그 제동을 걸던가 예, 그 예. 부분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소식이 들려오거나 그 첩보가 들려오면은 예. 입후보를 받지 않는다는 어떤 공문을 내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입후보 자체가 안 된다. 예. 이걸 분명히 밝혀야죠. 아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예,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무리하지 말고 네, 예, 예. 저 차분하게 네. 이미 이게 다 드러났으니까는 네, 그렇게 예. 그 저 대의원이나 지회장이나 우리 예. 회원들을 예. 그 임시 저 회장 출마 예상자들이 예, 예. 집단적으로 부담 주지 말고 예,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11월 오후 3시에 예. 그 선거 사무소 뭐 캠프를 개소식 하신다 하셨는데 그 연기를 시켰잖아요. 예. 뭐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저는 그 제가 예측했던 대로 하면은 예. 그때 해도 그 적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늦게 유예 기간이 있는 바람에 일주일 예.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예. 그 선거 기일이 이사에서 확정되면은 예. 예.
바로 저는 그 선거 캠프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확정되는 그날 그렇죠. 개소식 준비하겠다. 예. 그날 이사회 확정되고 난 후에 개소식 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공고하고 홍보하고 하려면 일주일은 또 소요가 될 텐데. 그렇죠. 예, 12월 초나 되겠네, 그러면요. 아, 이달 말 정도? 예, 이달 말 경으로. 이달 말 경은 되지 않을까? 예, 예. 하여튼 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